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요, 종로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곳 종로구, 그중에서도 효재동의 소형 아파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는 요즘에 세태, 그리고 도심권의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요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로 W역세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로 5가역과 한 도보 4분, 4호선 동대문역과도 한 5분 정도 거리에 W역세권에 해당하는 그런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6.40제곱미터의 대지 지분, 전용 면적이 52.96제곱미터, 상당히 넓은 분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5층 중에 10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 될것 같고요. 방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발코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층, 16층까지 두개 동의 단지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준공은 내년 10월 정도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총 매매가가 조금 분양 금액이 다양합니다. 3억 4천대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 소형 아파트입니다.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2020년에 준공이 예정된 소형 아파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로구 효재동 정확한 위치가 어떤지 입지와 또 호재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로 같은 경우는요. 도심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완벽한 도심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 있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세한 위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종로 5가역 1호선이죠. 1호선에서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한다. 또 주변 지역이 굉장히 전부 다 이제 평지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역과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심 속의 더블 역세권이다. 더블 역세권이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환경 또한 상당히 좋죠. 주변에 이제 고궁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공간 당연히 확보가 되고요.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엔 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그것마저도 상당히 좋은 장점 중에 장점이다. 이렇게 해당이 될수 있고요. 특히 이 주변 지역에 보시면 수요층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도심권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이 도심권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풍부한 직장인들의 수요. 거기에 바로 뒤편으로서는 이제 대학로입니다. 이세 개, 서울의 세개 대학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은 수요층들이잖아요. 이 소형주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들. 이 대학생들의 수요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로 앞에는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수요층들은 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요. DDP를 비롯해서 현대화된 쇼핑몰 약 30여 개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 수약 15만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24시간 상권이기 때문에 가장 직주 근접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정말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도심권은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도심권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건물이 약51% 이상으로 가장 많다, 가장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시의 평균이 39%입니다. 근데 이 도심권에만 51%의 노후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이 노후된 도심이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10년 미만 된 건축물이 약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개발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심권의 건축물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시의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운 상가의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타운으로 또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동대문 상권의 확장도 빼놓을 수 없는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이 DDP를 비롯해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비롯해서 경찰 기동단 부지 그리고 국립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거대한 패션 단지, 도심 공항 터미널 이렇게 해서 상권 자체가 더욱더 글로벌화가 되면서 인구가 더욱더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DDP와 연결해서 강국의 코엑스를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개발의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해보신다면 향후에 그 차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속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아요. 때문에 주변 업무지구 종사자들이나 또 대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종로구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또 청계천 가깝잖아요. 청계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사님 이번에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두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두개동의 단지형 소형 아파트다.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총 16층, 15층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 이제 10층에 있는 로얄층 층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 물건 같은 경우는요, 삼면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20m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전면 도로가 있고 주변에 6m, 8m 이 삼면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개방감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잘 보시면 뭐 청계천까지도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개방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의 내부는 당연히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수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평면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개방감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또 가격이겠죠. 본 물건의 매매 가격은요, 3억 4천만 원에서 최대한 3억 5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와서 보시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층수를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3억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의 4천만 원대 투자로 종로에 소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굉장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월세로 접근하셔서 상당히 좋겠는데요. 3천에 12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1억대 후반으로 월세 수익과 향후 차익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가치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심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선점 투자로 인해서 확실한 가치 상승이 누려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